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에 한 달 가까이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왔습니다. 결국 요는 지금 캐즘이 이제 거의 해소돼가는 시기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들이 좀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왜 캐즘이 지금 해소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데 대한 그 근거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시야를 확장을 해서 사실은 좀 지난번에 2차 전지 얘기를 하면서도 2차 전지가 캐즘을 극복하고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중 가격 형성되는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배경은 결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아주 강도 높은 견제를 통해서 원자재를 비롯한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관련된 중국에서 아주 강점을 가지고 특히 경쟁력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이런 품목들의 가격이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그거를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요 논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야를 넓혀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소위 말하는 이제 탈중국 시대가 주는 시사점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우리 경제, 우리 또 산업, 우리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큰 틀에서 약간 뭐 인트로덕션, 개요 개념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세상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또 원하는 것도 바뀌고 그게 이제 일종의 산업적인 또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변화,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자꾸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평론가님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근거 이 부분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상은 뭐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죠. 지금도 변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특정 기간을 놓고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특정 어떤 사주, 사상,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네. 그 몇십 년 단위로에서 놓고 보게 되면 특정 기간을 이렇게 쪼개놓고 특정 기간을 보면. 쪼개놓고 보면 그 특정 기간의 어떤 시대 정신은 뭐고 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AI가 막 붐을 일으키는 게 그런 특정 기간의 시대 변화가 그렇죠. 표면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그 세상을 갖다가 변하게 하는 동인들은 크게 보게 되면 네. 뭐 지정학적 요소들도 있겠죠. 지금 그렇죠. 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동이 어느 정도 좀 평화로운 단계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념적 대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서로 간의 공격이 주고받으면서 이게 전쟁 양상으로 비열하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양상들이 그렇죠. 대표적인 얘기고요. 지금 예. 그게 뭐 이념의 문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경제 산업적 이유로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 우리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 산업적 이유에서 이게 왜 발생하냐를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 패권을 쥐고 있는 강대국들이 시기적으로 아 이거는 이런 정책들을 원해.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아 이제는 우리가 이걸 원해 이러면서 세상의 흐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예. 바꿔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뭐 2차 대전 이후로만 놓고 봐도 명백히 갈립니다. 뭐 60년대부터 냉전이 시작됐죠. 미국과 소련 간의 대결이 아주 첨예하게 되겠는데 그게 91년에 이제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두려울 게 없어진 거죠. 아, 유일한 원탑이 된 거죠. 그렇죠. 일극 체제가 완성이 예. 되면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세계 유일의 패권국. 그러면서 이제 거침없는 행보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뭐 두려울 게 없었으니까요. 예. 적대 경쟁자가 이제 경쟁자가 거죠.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신감이 세계화로 이제 표출이 됐던 거고요. 그 세계화에 표출이 되면서 WTO가 이제 9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2001년도에 중국을 거기에 가입시킵니다.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세계화의 어떤 이 당시 이제 세계화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제 공급망을 분업화 시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을 끊어들이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제 탈바꿈 그렇죠. 시키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 시기마다 어떤 세상의 줄이라는 건 끊임없이 바뀌다. 그렇지만 한 20, 30년 주기로 몇십 년 주기로 어떤 시대의 사상, 어떤 주류들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은 세계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네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변화의 시작은 중국의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에서 그렇죠? 비롯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고. 그럼 따지면 1978년에 중국이 이제 등소평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폐쇄 국가에서 개방 국가로 네네. 문을 열었고 네네. 물론 사회주의 시스템 이데올로기 자체는 뭐 그대로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편입을 했던 계기는 2001년 WTO 가입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시작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의 네. 최대 수혜자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중국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맞습니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은 미국의 지지나 암묵적 용인? 사실은 이게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중국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개방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개방시키면 그 중국이 자본주의 품에 안길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미국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종의 이제 중국의 시기가 열리는 거죠. 예. 그 중국 연간 GDP 성장률 변화를 보게 되면은 뭐 거의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10%를 넘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년간 그렇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10년간 엄청난 이제 예. 고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간 중에 이제 한국 그럼 주식 시장의 어떤 섹터들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았느냐를 하고 볼 때 중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산업화하는 시기에 한국이 어떤 혜택을 받았느냐 수혜를 그렇죠. 받았느냐. 예,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렇죠. 겁니다. 이게 초창기에 중국이 이렇게 이제 세계화에 편입이 되면서 세계의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럼 그거의 가장 큰 수혜주는 누가 될까요? 그건 바로 조선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2007년까지 그 조선주의 어떤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배경이거든요. 당시 뭐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50배 정도 올랐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웅, 평산 같은 회사들이 있어요. 태웅, 평산 참 들어본 지 오래된 네, 종목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코스닥 1등, 3등까지 했었으니까 아. 주식이 2000년부터 해가지고 2007년까지 보게 되면 한 100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알테오젠 같은 바이오주, 그렇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네. 20년 가까이 전인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렇죠.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코스닥의 시총 1에서 2, 3위권을 기록했었죠.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2000년도 초반만 해도 중국의 조선업이라는 게 그렇게 미진에 미약했잖아요. 그렇죠. 경쟁상대, 우리 사실 우리의 경쟁상대가 사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혜를 갖다가 온전히 우리나라 그 조선업들이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철강도 아직 그 중국에서는 아직 이제 어떻게 보게 유치 산업 단계였으니까 철강 화학 산업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주도주로 부상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 네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2001년도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네네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중우장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그렇죠.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주들이 그 수혜를 그렇죠. 한 몸에 받았고 네네네. 그래서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네네. 대형주는 한 50배 네네.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같은 좀 중소형주도 같은 경우는 100배, 100배. 정도로 이렇게 주가가 그렇죠. 올랐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철강이나 화학 쪽도 당연히 이제 그렇죠. 후방 쪽이니까 네네네. 같이 좀 했던 거고 그러면 2008년 금융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91년에 이제 일극화 체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거침없이 말씀하신 대로 네. 가던 거에 이를테면 삐그덕거렸던 첫 번째 계기가 2008년 금융위기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건데 미국 그렇죠? 경제 봤을 때는 예, 예. 그때 중국의 상황은 네네. 같이 삐그덕거린 거냐 아. 아니면은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더 레벨업이 된 거냐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발을 했죠. 그거는 우리가 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는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겁니다. 근데 그 수습을 누가 했느냐 당시에. 예. 그 당시에 그 중국 정부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그렇죠. 수습을요. 수습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거는 아, 그 당시에 예, 사실은 그 중국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재정 정책, 네. 그다음에 금융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죠. 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으로 갑자기 부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그 돈을 채권을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 일종의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미국이 연준이 QE를 한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식의 역할을 했다는 네, 거군요. 그런 식의 역할을 갖다가 하면서 중국은 이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아, 우리가 미국을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제치고
그러니까 아. 그동안에 어떤 도광양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좀 숨기고. 그렇죠. 자기의 예. 힘을 좀 숨기고 칼을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발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 경제의 어떤 우수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패권에 대한 어떤 욕심들을 갖다가 2008년 이후로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화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성장의 축도 굉장히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전에 이제 수출 중심의 제조업 위주에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좀 꾀해야 되겠다. 아. 이제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화 이후에 너무 중국도 경제 구조에서 수출 비중이 높으니 그렇죠. 그거를 자기네들이 인구 13억이 넘은 그런 내수시장으로 그렇죠? 돌려서 밸런스를 맞춰서 힘을 기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전부 다가 어려웠으니까 금융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은 인구도 있고 네. 얼마든지 내수로도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해외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기회로 삼았다. 그런 뭐 줄인다기보다는 수출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주춤주춤하니까 네, 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쓰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그 주도주 섹터들이 이 당시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조선주였던 게 그렇죠. 조선주 뭐 철강화학에서 차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차화정이라는 건 자동차, 화학, 정유. 정유 쪽. 예, 이제 내수산업 위주로. 2010년대 정도에. 그렇죠. 2010년 이후 이제 그 중국 내수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예. 우리나라 어떤 그 섹터라고 할까요? 그 주도주의 섹터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동시에 IT 기기, 뭐 화장품, 뭐 이런 어떤 소비재까지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급격히 그 중국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엔터라든지 게임주들도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유지됐느냐? 사실은 2017년 그 사드 사태가 발발하기까지 아. 그때까지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해야 소비재. 뭐 화장품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 당시 화장품 엄청 잘 나갔었죠. 엄청 잘 나갔죠.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 네. 그 2017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도까지는 네. 우리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 주도 섹터들이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변화 아니면 경제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으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그 중국이 그 WTO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네. 세계의 공장 역할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주식시장도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예. 2000년,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제 편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 처음에는 중공업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경공업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중국이 보여왔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 그 다음에는 차화정, 네, 그 다음에는 그렇죠. 이제 소비재 네, 쪽으로 네, 네. 이렇게 우리도.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70년, 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그 흐름들이 사이즈는 엄청나게 다르지만 네, 네, 네. 중국에서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부수적인 어떤 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로. 뭐 나타났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우리나라 그 산업이라는 게 섹터들 전체적으로 묶게 되면은 중국보다는 이제 몇 년씩들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앞서 있던 것들이 먼저 빛을 발하고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근데 그렇죠, 중국이 그렇죠. 점점 따라오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지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경쟁력이 이제 뭐 가령 뭐 중국 제조업의 어떤 그 상품성이 좋아지고 네. 뭐 소비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제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주도주 어떤 섹터들이 하나하나 중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따라잡히거나 혹은 추월당하거나 네.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의 위치를 잃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 보더라도 사드 때까지만 해도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 같은 이런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대형 네네네. 화장품주들이 정말 잘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도 뭐 주당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네네네.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사드 사태 이후에 화장품주들이 이제 중국 자체의 화장품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우리 화장품주가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인디 브랜드들 쪽들. 그런 데들이 조금 이제 좀 그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다른 그렇죠? 나라 쪽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만 놓고 본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경쟁 우위에 있는 섹터가 이제는 반도체 정도. 그렇죠.
진짜 이제 손에 꼽기가 힘드네요. 네. 몇 가지 안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만큼 많이 따라잡힌 거네요. 그게 만약에 사실은 그런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죠. 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 저 나라 저거 뭐 별거 아니었는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200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결국 한 25년, 2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가령 뭐 지금 뭐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비 필수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는 중국이 없으면은 거의 맞아요. 뭐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 그 중국 어떤 산업보다 중국의 제조업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네, 네. 이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따져 보면은 미국을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인공지능과 뭐 저기 뭐 반도체 정도 전도 네. 예, 그다음에 뭐뭐 예. 뭐 특별하게 어떤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뭐그그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항공 예. 쪽의 어떤 우위들 그런 쪽을 제외하고 과연 이제 얼마나 남아 있느냐 전산업군을 놓고 보게 되면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이미 뭐 자동차 정도까지도 사실은 유럽산의 어떤 경쟁력이 사실 전기차로 인해 가지고 뭐 역전되는 현상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원자재부터 네네네. 뭐 설계, 제조 뭐 다 중국이 지금 압도적인 차이로 글로벌 경쟁력을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우리는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고 기존의 서방 쪽,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이 얼라이언스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런 굴기가 한마디로 겁나죠. 네. 상당히 뭐 실제로 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다 중국한테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시장, 산업이나 주도주나 이런 데 변화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탈중국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탈중국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중국의 굴기는 사실은 남남을 벗고 뭐 우뚝 서다 정도인데 사실 뭐 그 정도만 됐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이제 그 미국의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을 키워줘 너무 키워졌다는 인식 자체가 일반화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중국의 급격한 부상 사실 그거는 미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 시진핑 체제가 완성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도광양의 정책을 이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서 자신들의 어떤 숨겨진 발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중국몽이라는 뭐, 얘기들 중국몽, 중화사상 뭐 예. 이런 것들이 예. 사실은 그런 쪽에 어떤 그 중국의 야심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화, 구체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세부 실행 계획들은 이미 벌써 오바마 행정부 때 이미 마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그렇죠. 이미 이대로 중국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인데 민주당 예. 정부 때부터 벌써 그런 그 뭐 인식들이 커져갔었던 거고요. 미국의 그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2022년 미 의회 조사국은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경쟁국으로 일단 딱 규정을 했어요. 의회 차원에서. 예, 예. 이 의회 조사국의 그 조사 보고서라는 거는 미국의 어떤 향후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정책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사실은 어떤 한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야 될 그렇죠. 정책의 기준이 된다. 예, 기준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이게 중국을 유일한 경쟁국으로 규정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잠재적 적국까지 이걸 갖다가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은 미 행정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률들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법률들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뭐 그 반도체법이라든지 그 칩스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반도체를 갖다가 일단은 중국을 대구 중국 견제에 들어서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ILA라든지 FEOC를 통해 가지고 미래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부분에 대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한 거고요.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제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바이오까지 네, 바이오까지 이제 중국을 갖다 견제하기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결정을 한 거고 전 분야를 사실은 다 그렇죠. 차단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액션 플랜들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그 싼 어떤 생필품들, 네. 필수품들은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막을 이유는 전혀 없다는 예,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미국의 물가를 좀 안정시켜주는 거고. 네.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공급망에서 중국을 갖다 배제시켜버리겠다.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소비세 사실은 같은 일부 빼고는. 아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하려고 아, 시도를 하겠죠. 아 그러면 거의 뭐 전면적으로 거의 뭐 전부를 갖다 얘기네요? 전면적으로 폐쇄한다라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이제 중국 그 중국을 제재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것들, 첨단 산업부터 첨단 시작을 산업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안보라든지 세계 안보, 예. 자신들의 패권이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막아놓고, 예. 그 다음에 서서히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향후 대중 정책은 이제 방향성은 분명한 거고요. 네네네. 이제 디테일만 남아 있을 뿐인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탈중국 시대. 네네. 이에 따른 산업 영향, 뭐 그에 따른 시장 영향, 뭐 주도주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뭐 바람이 좀 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현재 있죠. 있죠. 가령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중국 대중국 견제를 갖다가 더 엄격하게 하면서 미국의 우위가 지속되는 산업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령 뭐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지금까지 날랐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분명히 약간은 우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빠르게 대체가 가능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대체의 주체는 대체를 하는 주체는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할 수 있든지. 예, 예, 특히 예. 이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전력, 기기, 전선. 기기, 전선. 예. 예, 예. 이런 쪽은 우리가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거죠. 우리의 어떤 생산 캐파라든지는 것도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공급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상반기에 특히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대체는 가능하지만 대체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 주로 이제 2차 전지 분야인데 2차 전지 셀 같은 경우는 현재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셀만 놓고 보면은.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메탈, 광물의 핵심 광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을 갖다가 따라가는데 탈 중국화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뭐 리튬 광산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뭐 그 중국만큼 지금 뭐 국내에서 그걸 갖다 강호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전구체도 마찬가지고요. 전해액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탈중국화를 하는데 어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 특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가격의 갭을 줄일 수 있려면 또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가격의 갭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그래서 그 약간의 필요한 어떤 시차를 두고서 가령 뭐 어떤 거는 25년도에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고 어떤 거는 네. 26년에 관세를 더 높이고 하는 이유들이 시간을 벌려 시간을 벌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중국 우위가 분명해요. 예. 근데 대체까지도 좀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 네. 이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태양광 풍력 같은 이쪽 신재생 뭐, 쪽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있지만 중국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 역시 생산을 뭐 퍼스솔라라든지 뭐 예, 이런 맞아요. 회사들이 있지만 예. 중국산이 없으면은 그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쇼트지가 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탈중국화는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은 이제 그 뭐 이런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 뭐 셀이나 태양광 셀이라는 모듈에 대해서 엄청난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갖다가 완전히 대체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휘토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가령 뭐 이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전동화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사실은 그 영구 자석 같은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미국도 생산 캐파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생산 캐파가 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반드시 탈 중국화를 해야 되는 품목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없으면은 뭐 지금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렇죠.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탈중국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탈중국화로 인한 어떤 수혜의 가능성, 혜택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주도 어떤 섹터가 되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우위에 있는 첨단 산업. 네네. 그렇지만 미국 중국이 우위이긴 한데 대체가 가능한 산업. 그 대체가 가능한 산업 중에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미 수혜를 좀 보고 있고 네네. 전력이라든가 네네. 전선 같은 경우. 하지만 우리가 힘든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뭐 희토류, 태양광, 뭐 연구자석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100%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야들이고 그렇죠. 이런 쪽에서는 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보긴 볼 건데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탈중국은 이미 뭐 시대의 흐름이 된 네. 거고요. 이런 흐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기간 동안 벌어져 최소한 몇십 년 동안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그 주도주의 역시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중국이 2021년에 WTO 가입하고 한 23년 정도 걸린 상황에서 이제 탈중국으로 이제 네네네, 그렇죠. 어떻게 트렌드가 바뀐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적어도 이번 트렌드도 짧게는 뭐 1, 20년, 길게는 2, 30년도 갈 수 있다라는 좀 윤평론가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이 섹터들 주도주들의 변화를 면밀히 좀 와치를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좀 차근차근 잘 챙겨봐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